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 시형 아파트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050원대로 하락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브 본사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사망했으며 최소 4명의 부상자가 치료 중입니다. 뉴욕주가 직장 은퇴 플랜 가입 기회가 없는 민간 부문 근로자에게 주정부 자체 은퇴 플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육국 이중언어 지원실이 오는 12일 뉴욕 한인봉사센터 베이사이드 회관에서 한인학부모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에스베이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 시형 아파트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일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비상사태 선포문에는 뉴욕시 시형 아파트에 대한 보수 작업을 책임질 감독관 임명과 보수공사에 쓰일 주정부 예산 2억 5천만 달러 지원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감독관은 60일 이내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시형 아파트 세입자 협회가 선임하고 감독관은 선임된 후 30일 안에 보수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지난 겨울 시형 아파트 보일러 고장으로 세입자 수백 가구가 난방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보수 지원금은 원래 NYCHA로 전달돼 시정부가 집행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비상사태 선포로 지원금의 사용 또한 감독관이 직접 권장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시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시형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형 아파트 보수공사에는 지원금 2억 5천만 달러 외에도 과거 주정부가 약속한 3억 5천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보수는 고장난 보일러 수리와 곰팡이와 납페인트 제거 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050원대로 하락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남북 및 북미 회담 진행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고 여기에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철회로 투자 심리까지 개선되면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평양을 방문한 한국 가수들이 공연을 펼치는 등 한반도 긴장 관계가 완화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원화 가치가 더 크게 뛰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개선되면서 미국의 유학생 자녀 혹은 사업체를 둔 한인들은 송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원화의 가치가 높을 때 많은 금액을 송금해 추후 가치 하락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6개월 유예 후 2년간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도 5만여 건의 다카 신규 및 갱신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3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1월에서 3월 다카 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55,125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3,929건이 기각됐으며 51,118건이 계류 상태였습니다. USCIS에 따르면 2018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간 138,470건의 갱신과 15,294건의 신규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한편 올 3월 31일 현재 다카 수혜자는 693,8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출신은 전체의 1%가량인 7,150명으로 출신 국가별로 6번째 랭크됐습니다. 유튜브 본사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사망했으며 최소 4명의 부상자가 치료 중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브루노에 있는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본사 건물에서 3일 오후 12시 48분경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여성 용의자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최소한 4명의 유튜브 직원이 부상했습니다.
용의자인 38세 나심 아그담은 유튜브에서 본인을 채식주의자이자 동물 애호가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약 3년 전 유튜브에 올린 자신을 소개하는 동영상에서 이란어로 나는 정신 육체적으로 병이 없지만 질병과 무질서, 일탈이 가득하고 불의가 지배하는 행성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튜브 측이 자신의 채널 조회를 막고 동영상 제작을 위축하려고 2016년부터 검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올린 동영상은 정치, 종교적인 내용 대신 세상 전반에 대한 비판과 동물 학대를 고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샌브루노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용의자로 보이는 여성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다면서 4명의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상자 4명 중 총상을 입은 환자는 3명이며 나머지 1명은 대피 과정에서 발목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6세 남성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오늘 4일은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 암살 50주년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은 정부자료 분석을 토대로 정보기술과 사업, 생명과학, 건축, 공학 분야의 고임금 직종에서 백인 대표자들이 흑인보다 더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의 흑인 다수는 음식 제공 준비와 건물 보수, 사무 업무와 같은 저임금의 혜택도 적은 일자리를 찾아다닌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례로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11개 직군에서 백인 노동자들이 흑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킹 목사와 깊은 관련이 있고 기술 혁신의 허브로 통하는 보스턴에서도 백인 노동자 수가 컴퓨터와 수학 관련 전문직에서 흑인과 비교해 약 27명 대 1명꼴로 많았습니다. 이에 노스이스턴 대학 듀카키스 센터의 시어도 랜드마크 이사는 구조적 차별이 고임금 분야에서 인종 불균형을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가 직장 은퇴 플랜 가입 기회가 없는 민간 부문 근로자에게 주정부 자체 은퇴 플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큐어 초이스 세이빙 프로그램으로 이름 붙여진 주정부 은퇴 플랜 시행 법안은 지난달 30일 의회를 통과한 2018에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 프로그램 가입 의무는 없고 원할 경우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직장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직원이 주정부가 감독하는 이 프로그램에 로스게인 은퇴 계좌에 가입할 경우 적립금이 페이롤에서 자동으로 불입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 모든 직원이 자동 가입되며 원하지 않는 직원은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로스 IRA 계좌에는 연간 최대 $5,500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일 경우 연간 적립 한도액은 $6,500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기업 근로자 외에도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2년 내에 시행되도록 규정됐습니다. 한편 뉴욕주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연금이나 직장 은퇴 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전체 민간 부문 근로자의 52%에서 54%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을 지닌 슈퍼박테리아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항생제를 무서워하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점점 기승을 부리면서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만도 미국 내에서 항생제에 듣지 않는 박테리아가 200회 이상 발견된 바 있다고 보건당국이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수치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정해진 랩에서만 이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몽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튜브와 같은 병원 시설의 일부에 병원균이 묻어있다 다른 환자로 감염되면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슈퍼박테리아가 일반 사회에서가 아니라 바로 병원 내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수술을 요하는 일부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수술 때문에 옮겨 다니거나 특별한 치료를 위해 심지어 외국에서 미국으로 후송되어 온 환자들은 이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병균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외국으로 치료차 여행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새로운 슈퍼박테리아
박테리아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환자들 간의 국제적인 움직임이 이를 더 크게 만드는 셈입니다. 한편 의료계는 이러한 다양한 슈퍼박테리아를 한 가지 항생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군대를 보내 국경 경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멕시코 국경 장벽이 건설될 때까지 군대를 보내 국경 경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트 3국 정상과 만난 자리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을 쌓고 적절한 경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군대로 국경을 지킬 것이라며 이는 큰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경 경비는 군대가 아닌 국경 순찰대가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군대가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우리 국경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의회에서 멕시코 장벽 예산이 삭감된 이후로 이민 문제 쟁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도 폐기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군부대의 국경 경비 임무는 위법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는 미국 영토 내에서 민간 법 집행 임무에 군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 법률과 상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주방위군을 포함한 미군 병력은 국경에서 민간인을 체포하는 등의 국내 법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교육국 이중언어 지원실이 오는 12일 뉴욕 한인봉사센터 베이사이드 회관에서 한인학부모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는 시 공립교 관련 정보를 한국어로 상세히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시교육국의 아이샤 조지 학부모 리더십 매니저는 3일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공동회장과 테레사베 KCS 교육부 디렉터, 이희영 뉴욕 가정상담소 상담부 디렉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콘퍼런스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키운다를 주제로 한 메인 워크숍과 6개의 소규모 워크숍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콘퍼런스에 참가하는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메인 워크숍은 뉴욕 가정상담소의 최민아 씨가 강사로 나서 한인 자녀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미국식 교육 시스템 내에서의 성공적인 자녀 교육 등에 대해 강의합니다. 이어서 최윤희 공동회장이 조정관의 역할에 대한 소규모 워크숍을 진행하며 자녀의 성공적인 고교 생활을 위해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항, 이민자 권리, 자녀의 우울증 진단과 해결책 등의 워크숍이 이어집니다. 콘퍼런스는 12일 오후 3시부터 등록 접수가 시작되며 공식 행사엔 리차드 카란자 신임시 교육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년 전에 이혼했던 커플이 다시 결혼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 렉싱턴 소재 렉싱턴 헤럴드 리더는 1일 올해 83세의 해롤드 홀랜드와 78세의 릴리안 반스가 오는 14일 렉싱턴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침례교회에서 열릴 결혼식 사회는 이들의 손자가 맡게 됩니다. 이들의 결혼식이 특별한 이유는 50년 전에 이혼했다 다시 하는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홀랜드와 반스는 195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처음 결혼해 5남매를 낳고 살다가 이혼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재혼해서 살던 중 지난 2015년 배우자와 사별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가족 모임에 참석해 만난 뒤 재결혼을 논의했습니다. 홀랜드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게 됐었다고 회고하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정했다고. 4월 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60대 한인 남성이 브루클린 한인 청과상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 아래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경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 소재 한인 운영의 KP팜 마켓 지하창고에서 강모 씨가 물품을 정리하던 중 1층 매장과 지하창고 간 물품 운반을 위해 임시 설치돼 있던 화물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해 강 씨를 덮쳤습니다. 강 씨는 사고 직후 인근 킹스카운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뉴욕시 빌딩국 조사 결과 사고를 낸 문제의 화물용 승강기는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시 빌딩국은 사고 직후 사용 중지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80대 한인 노인이 뉴저지 클립사이드 파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클립사이드 파크 경찰에 따르면 부활절이었던 지난 1일 클립사이드 파크 소재 고층 아파트인 윈스톤 타워의 19층에서 후문 쪽으로 떨어진 한인 남성 김모 씨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실족사나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일 오후 퀸즈 락커웨이 아파트에서 3살짜리 여아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돼 세인트 존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숨진 아동은 3살짜리 벨라 에드워즈입니다. 뉴욕시경은 시신에서 성폭행당한 상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용의자로 벨라의 의붓아버지인 32세의 마크 젠킨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살인죄로 옥살이를 했던 전과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젠킨스는 범행 당일 숨진 벨라와 태어난 지 3개월 된 벨라의 동생과 함께 아파트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샤미카 곤잘레즈는 오후 5시쯤 귀가해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3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민주당 예비후보가 올해 1분기에 선거자금 53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선거 캠페인 측이 3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김 후보는 출마 선언 후 약 110만 달러를 모금한 상태이며 기부자는 1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동안 지출한 각종 홍보 비용을 제외하면 현재 82만여 달러가 남아있다고 선거 캠페인 측은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콜택시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우버와 리프트 등의 택시 차량이 급증하면서 도시 전체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콜택시 차량의 운행 규모를 제한해 현재 운행 중인 차량 규모를 줄이는 등의 방식이 2년 전에도 추진됐으나 시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일 NI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콜택시 제한 정책은 많은 부분이 고려돼야 하며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데일리 뉴스와 인터뷰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의 콜택시 제한 방침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생활 가전용품점 배드레스앤비욘드가 사용하지 않은 토이저러스의 기프트카드를 받는 프로모션을 3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토이저러스 기프트카드를 BBB의 기프트카드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오는 5일 자정까지만 진행됩니다. 다만 토이저러스 카드 금액의 65%가량 금액만 돌려줍니다. 한인 네일업주들이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무더기로 송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거액의 배상 청구가 잇따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에는 올 들어 업주들의 노동법 위반 소송 관련 문의가 매주 한두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경은 뉴욕 한인 네일협회장은 노동국에 고발한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 소송을 진행하겠으니 배상을 하라며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오고 있다는 문의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이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뉴저지 훈민학당 한글학교 원혜경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네. 이번에 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하고 MOU를 체결하셨다고요? 네. 어떤 협약인가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가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아이들한테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길래 관심이 있었고 또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가면서 거기 대표들과 이야기를 세 차례 미팅을 하셨어요? 하면서 네. 예, 그래서 이야기 나눈 결과 이제 MOU 체결을 해서 같이 교류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협약을 하고 왔어요. 네. 네. 그럼 그 협약은 어떤 내용인지? 아, 그거는 저희 이제 여름 썸머 캠프에 네. 거기에서 그 교사분들이 오셔서 저희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디지털에 관련된 그 정보와 기술 그런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에 접목시켜서 저희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특히 이제 저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걸 알려주는 게 어려운데 이 디지털을 이용해서 한국 역사 공부를 아주 쉽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런 도움을 이제 저희가 받기로 했고 또 저희가 한국에 나가면 또 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네.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아, 네. 그러면은 그런 교육들을 이제는 뉴저지 훈민학당 학생들 대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거네요? 네, 저희 학교 학생들과 또 네. 한국의 네, 그 네. 디지털 그 네, 리터러시 교육을 네. 받고 있는 아이들과 서로 거기 학생들도 이제 저희 이번에 이제 저희 학교에 와서 네, 저희 네. 교육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나누고요. 네,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를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협회인지, 주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네, 그 디지털 리터러시 그 교육협회는 4차 혁명, 교육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예, 비영리 재단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국에서도 서울 경기 지역에 중학교 122개 중학교에 5천여 명의 학생들을 이미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 교사들 교육을 시켜서 네. 그 교사들이 또 학생들을 또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하는 그런 재단으로 네,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이제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뭐 역사라든지 뭐 그 밖에 뭐 다른 프로그램도 혹시 같이 있나요? 네, 저희 학교가 그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9주간의 이제 네네. 프로그램으로 썸머 캠프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썸머 캠프 때에는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 그리고 역사 네, 그렇게 가르치면서 거기에 이제 영어 수업과 수학, 네. 미국 수학과 한국 수학을 같이 가르치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재배동포재단에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저희 학교에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역사 교육을 시킬 때 그 신사임당에 대한 역사 공부를 이번에 이제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신사임당에 대한 거를 그 디지털을 이용해서 예,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를 네네네. 이게 아마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있고 네네.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죠. 아 예. 학생들은 굉장히 흥미있어 하겠어요. 네, 이번에 아마 네. 들어오는 썸머 캠프의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네. 이제 효과를 네. 썸머 캠프 그럼 학생들은 몇 살부터 시작을 하나요? 저희가 4살부터 13살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그 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아이들한테 그 뭐 컴퓨터 하지마 뭐 하지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게임을 아이들이 워낙에 좋아하고 그런데 무조건 하지마보다는 그 아이들한테 이제 장점을 살려서 예, 그래서 이제 디지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킬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번에 이제 굉장히 흥미롭고 기대감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이들은 디지털하고는 뗄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아이들도 네, 아니고 네.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같이 나가는 게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뉴저지 훈민학당에서 이제 이 밖에도 뭐 해외 네트워크를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시거나 진행하시는 일이 또 있나요? 예, 그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 디종 한국학교와의 네. 자매결연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 이어지면 이제 다른 학교들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또 체험을 하고 또 거기 학생이 저희 학교에 와서 체험을 하고 서로 이제 상호간에 교류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프랑스 디종 한국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처음 실시하는 게 이제 프랑스 학생들이 이번 여름에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해요. 그럼 프랑스 한국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네, 그렇죠. 네네. 네, 아. 다니는 학생들이 네. 저희 학교에 와서 저희 학교 프로그램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한국 문화를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네. 네, 거기 그 교사분들도 그렇고 전문성 있는 교사 구하기도 쉽지 않고 네. 이제 저희 학교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 이제 한국 문화를 많이 아이들한테 네. 이제 가르쳐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아. 저희 학교 학생들이 프랑스를 가면 프랑스의 그 중세 시대의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네네. 그렇게 올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협약을 했어요. 네.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이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서머 캠프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그 요즘에 이제 한국 학교들 많은 학교들이 다 함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네. 학생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학생이 오기까지에는 사실 학부모님들의 그 노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한국 학교의 중요성을 꼭 인식해 주셔서 그 학부모 교육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느끼는 게 학부모 교육도 홍보 네. 또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한국 학교가 왜 필요한지 정말 이거는 어떤 옵션이 아니고 아이들 학원이나 뭐 다른 데 보내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는데 사실은 한국 학교에 우선순위를 두셔서 학생들이 이곳에서 정체성과 자기 자신을 잘 이끌어가는데 가장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서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학교들, 좋은 학교들도 네, 많으니까 네, 네. 예, 뭐 가까운 곳, 네. 어느 학교든지 예, 학교들을 찾아가서 네. 반드시 꼭 네. 예, 한국 학교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니까요. 네. 다들 그 중요성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지금까지 원혜경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 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4월 4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A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